안녕하세요. 부산 아세안 문화원에서 펼쳐지고 주최하고 있는 아세안 마켓, 거기서 준비한 토크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는 오늘 이분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직접 소개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출신 38살 오혜진이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제 필리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성함은 오혜진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인이시죠? 네, 이제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네, 필리핀에서 나고 자라셨지만 뭐 이제는 한국인으로 그냥 불리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오혜진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화하신 분을 처음 만나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많지만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필리핀어 상담원 하고 있습니다. 제주 쪽에서. 예, 예. 그러면 부산은 언제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진짜요? 네. 고생 많으시네요. 네. 제주도에서. 저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해서요.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불러주시니까 저는 기쁜 마음에. 네.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죠? 이제 4년 됐어요. 4년?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럼 또 한국에서 살다가 제주도를 간 지 이제 4년 된 거죠? 네네. 그렇군요. 서울에서 한 9년 살다가 제주도 이제. 서울에서 9년 살다가.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일단 뭐 그것에 대해서 차차 물어보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이주 여성 거기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동화 작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도시로 동화를 쓰고 글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동화에 대해서 바로 여쭤보기보다는 이제 혜진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왜 그런 동화가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혜진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자라신 거예요? 저는 필리핀 남쪽의 민다나오에 자랐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완전 지방 쪽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 있고. 그 마을에? 네. 학교가 하나? 네네네. 완전 countryside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완전 시골. 완전 시골. 네. 거기서 얼마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3학년 때까지 거기서 3학년이면 한 10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 10살? 3학년? 네, 10살 정도. 10살 정도까지 있었고 네. 그다음은 4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희 할머니 댁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또 고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다시 민다나오 쪽으로 다시 또 글로 가셨어요? 네. 왜 다시 그쪽으로 가시게 됐어요? 네. 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 됐나 봐요. 다시 가라. 그렇죠. 그렇죠. 어릴 때 저도 이곳 쪽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내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막 따라 살았는데 그러면 거기 그 동네에 대한 기억은 좀 어떠세요? 그런 시골 우리가 생각하기 막 재밌게 놀고 그럴 것 같은데. 재밌게 놀고보다는 제가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빠지면은 농사 일로 가야 되니까.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네, 저희는 옥수수를. 옥수수. 네.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그러니까 유명한 건가요, 옥수수? 옥수수 그 당시는 옥수수만 심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그 사탕수수를 하고 사탕수수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도 뭐 시간 남고 주말에는 다 농사로 갔군요. 그렇죠. 저희는 주말이 지옥이에요. 또 일요일 되면은 농사하러 안 가지만 또 빨래 해야 되고 뭐 집안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항상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아이들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일하는 거군요. 그럼요. 하고 막 동생들이랑 네. 해서 근데 재밌게 냈어요. 왜냐면 저희는 6명이에요. 그 형제 자매분들이. 네네네. 저는 둘째라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망고 나무 올라가기. 망고 나무 올라가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농사 일은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옥수수. 농사 일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를. 네. 가서 옥수수를 심고 네, 심고 뭐 카라바오 동물을 이거 길을 만들어야 되나?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징기질하고 네네. 네, 거기서 옥수수를 심고 네네. 하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풀을
제거해야 되니까 네, 풀 자르는 거. 네. 또 가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풀 제거할 때? 아,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 계속 엎드려 있으니까. 네. 하고 한 4개월 되면은, 4개월 후에 되면은 이제 수확을 옥수수가 이제 자라가지고. 네네. 옥수수 따는 건 별로 안 힘든가요, 그러면? 따는요? 네. 따는 거요? 그래도 풀 제거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낫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남녀 할 거 없이 다 가가지고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학교 다닐 땐 그건 뭐가 좀 재밌으셨어요? 어떤 학생이셨어요, 본인이? 혜진이 분? 아, 저요? 네.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학교가 하나라고 네네.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는 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제가 1등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 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 그 마을에서? 네네네. 이야, 자랑이네요. 자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뭐 자랑하실 만 하죠. 그럼 주변에서 다 공부 잘하는 혜진 막 이러고 있었군요, 다. 아, 네. 그랬구나. 공부를 되게 잘하시고. 왜 공부가 재밌었나요? 아니면 그냥 막 천재 같아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하여튼 뭐가 공부가 쑥쑥 들어오고, 뭔가 첫 공부하면은 다 알겠고. 재밌었어요. 공부 좀 하시는 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과목을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이 예, 재밌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수학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아, 수학이 잘 안 되죠? 네. 근데 조금 의외네요. 뭔가 이제 작가님을 하시니까 또 어쨌든 상담도 하시고 해서 좀 뭐 언어 이런 게 좋으실 줄 알았는데 수학이 제일 재밌었군요. 네, 수학이 푸는 게 재밌었어요. 아, 그게 약간 재밌었군요. 물론 뭐 영어 과목도 잘했지만 뭐 필리핀어? 뭐 한국에서는 국어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필리핀어도 뭐 재밌었는데 수학이 제일 재밌었다? 역사는 제일 제일 모르겠어요. 역사 맞아요. 힘들죠.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시게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아, 고등학교 끝날 때는 조금 1년은 잠깐 쉬었어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네. 그럼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요? 네. 저희 외삼촌 댁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또 집안일 했어요? 네, 그 마닐라에 있는 외삼촌 집. 마닐라. 네, 뭐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부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1년 쉬고 나서는? 1년 쉬고 나서 계속 그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외삼촌이 네. 저를 대학 보내셨어요. 대학을 보내주셨구나. 외삼촌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 집안일 하면서 네. 그거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가 대학 보내줄게요. 뭐 이런 그런 거였나?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매월 받는 용돈도 있고 일을 진짜로? 하니까 그다음은 그 외에는 그 장학비가 아니라 그 학자금 그런 것도 다 내주시고 고마우신 분이네요. 완전 고맙죠. 고마우신 분이요. 네, 저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마 대학에서 나오진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필리핀 분들은 대학을 좀 많이 가는 편인가요, 학생들이? 많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제 주변에서는 네네. 삼촌들은 거의 다 거의 다 가시는 거고. 네. 근데 저희 집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없는 집, 뭐 가난했기 때문에 조금 어머니가 저를 대학까지는 못 보내주신다고 해서 좀 슬펐죠. 부모님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삼촌이. 외삼촌께서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외삼촌 집 가서 그 대신 제가 집안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은 어느 쪽 전공을 하게 되신 건가요? 컴퓨터 쪽으로. 컴퓨터? 네. 정말 예상 외로 쭉쭉 가시는데 컴퓨터. 이것저것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외삼촌이 외국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컴퓨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컴퓨터 맞는 것 같아서 외삼촌이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혜진님을. 저도 외삼촌을 좋아해요. 아껴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학도 지내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과 인연이 닿으셨나요? 아니 지금 네.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 그리고 이제 가기 힘든 대학도 어쨌든 외삼촌에서 컴퓨터까지 전공. 그래서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해서 하실 줄 알았는데 한국의 인연이 어떻게 닿으셨는지. 네. 뭐 2007년에 어떤 한국 분이
어떤 한국분? 네, 아, 지금까지는 어떤 한국분이죠? 네, 네, 이제 한국분이 네. 저희 일하는 데에서 그 당시 마닐라 그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와서 뭐 혹시 그 뭐지 친구 하자 하고 나중에 어떤 친구 소개해 줄게 라고 했어요. 어, 네네. 그래서 나중에 한 1개월 있다가 그러고 1개월 있다가? 1개월 있다가 네네네. 그 친구가 그 한국 분이 네. 나한테 연락을 해서 네. 친구한테 소개해 준다라고 어. 해서 좋아요. 뭐 만나볼 수 있죠. 네네. 그죠. 저는 외국인이니까 네. 필리핀에서 외국인들이 인기가 많아서 아, 네네. 외국인이랑 사귀는 건 괜찮지. 일단 사귀어보자. 외국인 신기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는 네. 저희 현재 신랑 분이 만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애당초 소개시켜 줬다고 한 그 한국 분은 어떻게 네. 아시는 사이예요 원래는? 원래는 모르는 분이 원래는 모르는 분인데 모르는 분인데 저희 일하는 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셨나 보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런가?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남편분은 네. 어떻게 하다가 필리핀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애하러 필리핀 갔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실 들었는데 네. 요즘 얘가 연애를 하러 필리핀으로 왔다. 네네네. 왜냐면 신랑이 네. 그 당시 39살이기 때문에 급해. 빨리 연애를 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네네. 근데 이제 신랑분의 입장은 그런데 네네. 혜진님은 딱 봤더니 뭐 괜찮던가요? 저는 그 처음에 네네. 사진만 보여줬어요. 한국분이 조금 첫인상, 사진 딱 보고 첫인상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강하고 뭐 약간 수염도 있고 해서 강하다는 건 약간 덩치도 좀 있으시고? 조금 덩치가 크기보다는 조금 뭔가 뭐 머슬? 근육이 좀 있고 조금 얼굴도 있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얼굴도 하얗지가 않고 조금 뭔가 탄 그러니까 얼굴이었어요. 생각하셨던 한국인의 모습은 아니었구나. 얼굴이 좀 하얗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뭐 뭐 이렇긴 하지만 그럼 사귀어보자 외국인이니까 일단 외국인이니까 만나는 보자 네 그래서 딱 만났어요. 그럼 만났더니 어떻던가요?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스마일을 미소를 너무 좋아서 저도 뭐라고 해야 되나 빠졌어요. 갑자기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만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무뚝뚝할 것 같고 맞아요. 네, 막 이렇게 좀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웃어줬군요. 실제로 많으니까 긴장 많이 하시는 분 이런 긴장도 하고 웃기도 하고 되게 친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딱 만났는데 남편분이 긴장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막 긴장해 있고 웃고 막 친절하게 하니까 네네네. 그 모습이 좀 이렇게 좀 귀여우셨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모습은 생생해요. 그때 그 모습이 네. 그게 또 이렇게 좋으셨구나. 네. 그래서 사랑에 빠졌죠. 거기서. 그런 귀여운 모습에.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현재 남편분이 가시고. 다시 가고. 그럼 얼마나 만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필리핀에서 잠깐만 만났죠. 그게 한 며칠? 그래서 한 5일 정도. 진짜요? 네. 아니 그럼 5일 동안 사랑에 빠지고 둘 다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야. 그래서 뭐. 이 얘기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 또 5일 동안 뭘 해? 네, 한국말 못 하고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잘 영어 단어식은 하긴 그렇죠. 대화식으로는 네네네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네네.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그때는 이메일로 연락을 템팔처럼 네. 근데 그때도 막 영어 하는 건 괜찮았어요. 네네네. 글 쓰는 건 하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책을 찾아가지고 배우느라 사전 막 보고 한 단어는 뭐였어요? 잘생겼다는 말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귀엽다? 귀엽다 말고 뭐지? 멋있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칭찬하는 단어를 배우셨군요. 네. 남편분을 칭찬하는 단어.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5일간 대화도 없이 하고 놀고
그리고 네. 이제 한국으로 가신 지 6개월이 됐어요. 네, 6개월 됐고.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서로 얘기가 된 거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돌아오셔서. 아, 한국 필리핀에 왔고 네. 이제 11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게 딱 와가지고. 네. 야, 정말 운명 같네요. 네, 진짜. 저도 그 신랑을 잃을 줄 알았어요. 뭐. 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다시 안 올까 봐. 맞아요. 걱정은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모한테 얘기 안 하고 아. 그냥 기다리기만 했죠. 혹시 모르니까 안 올까 봐 뭐 괜히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혹시나 뭐 못 오면 네. 또 얘기해야 되고. 아, 그래서 그래. 11월 달에 결혼했을 때는 그 결혼하는 날. 네. 그때 부모님들한테 얘기는 결혼하는 날? 네. 아, 이제 할 거다? 네, 결혼할 것이다. 외국인이랑 결혼. 외국인이 중요하죠, 외국인.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네. 어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필리핀의 결혼 문화는 어떤 것 같아요? 필리핀 결혼 문화요? 네네. 한국이랑 아. 좀 다를까요? 한국에 많이 사셨으니까 한국 결혼식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많이 달라요. 어때요, 필리핀? 아, 또 필리핀에서는 또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필리핀도 그렇구나. 저희 문화는 네네. 결혼하면은 그 성당에서 결혼하고 그 하루 종일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뭐 춤추고 그랬었어요. 뭐 음악을 크게 계속 틀어놓고 틀고 뭐 새벽까지 뭐 춤을 추고 막 몇백 명씩 왔다 가고. 아 비슷하구나. 네. 그러니까 필리핀도 결혼이 하나의 축제군요. 그럼요. 삶에 축제. 있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네. 먹고 마시고 놀고 네. 술을 잡아야 돼요. 그때 재밌으셨어요? 그때는 11월 달에는 네네. 그렇게 결혼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왜요? 그냥 혼인만으로 서류상으로만 했어요. 하고 급하셨구나. 일단 빨리 왔을 때. 네, 왔을 때는 빨리 결혼해야 되니까. 독특하게는 마닐라에 있었어요. 네네. 저희 부모님은 또 민다나와 계시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하면 한 2시간 뭐 하여튼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일단 빨리 서류로 빨리. 왔을 때 빨리. 네, 그래서 11월 달 결혼하고 네. 이제 2008년 1월 18일 날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그때 한국으로 오셨다고요? 네, 그때 한국에 왔어요. 그렇구나. 웃긴 게 네네. 한국 그 인천공항에서 밟으니까 너무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국이. 또 추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추우니까 필리핀 계속 더운데. 네. 그러면 겨울이었어요. 1월 18일? 네. 그게 한국을 처음 오신 거군요. 처음 왔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국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네.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 혜진 님이 생각하던 한국은 좀 어땠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때는 일하기 바빠가지고 한국을 하고 그 당시에는 한국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않았어요. 알았죠. 근데 제가 보던 드라마 중 뭐 주몽 하고 대상금 그때 이미 한국 봤었어요. 드라마가 네네네. 네.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뭐 한국에 대한 그런 건 몰랐고 그 다음은 뭐 다른 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1월 18일에 딱 왔더니 일단 추워서 너무 좋고 추워서 시원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공항이 너무 크고. 공항도 너무 크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화나고 그랬구나. 그 당시 한 새벽 3시였던가 새벽 3시 근데 뭐 남편 차 타니까 계속 차 타고 한 2시간 되는데 갈수록 네네, 길이 막 어두워지고 껌껌해지고 무서워졌어요.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하지만 집에 안전히 네. 그 당시는 집은 태안이었어요. 태안. 네, 태안 지역 가셨구나. 그럼 이제 그렇게 한국의 삶이 시작되셨는데 네. 어땠어요? 한국에 쭉 사시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죠. 이제 문화가 그렇죠. 많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또 시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그 존댓말을 네, 따로 맞아요. 배워야 되니까 맞아요.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 밥 먹어요라고 한번 시어머니 밥 먹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게 좀 힘들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고 시부모님을 처음 뵀던 거죠? 아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더 좀 어색하셨겠다. 어색하죠. 많이 어색하니까 네. 시부모 하여튼 항상 남편 뒤에서 숨어가지고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 일은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요? 네. 처음 일은 언제였더라? 2014년에 제가 아니 근데 수학을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숫자 기억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1월 18일에 도착했다, 뭐 17년 뭐 이런 게 되게 기억을 잘하시네요. 아 아무튼 그래서 첫 일이 아 첫 일이 2014년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그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어린이집 보내니까 그때 다문화 센터 같은 데 다니게 됐어요. 한국어 배우러. 근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번역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번역 일을 시작하셨구나. 시작하게 됐죠. 그럼 번역은 필리핀어에서 한국어 아니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고 필리핀어. 아, 둘 다를? 둘 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2014년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통역 일을 쭉 하셨고 통번역 일을 네, 통번역 일을 하셨고 했고. 그럼 그러다가 기화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 제가 한국 들어올 때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운데 이름까지 제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은 마리사 다피란 콘데인데요. 마리사 다피란 콘데.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쓰면 막상 쓰면 좀 길구나. 너무 길어요. 하고 뭐 어떤 서류는 잘라서 그냥 마리사 다피라고만 돼 있어서 너무 저는 이거 뭐예요? 아 스트레스구나. 아 저거 예, 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조금 있는데. 망가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따고 그 다음은 이름을 바로 개명했어요. 아 그러면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국적을 바꾸신 것도 약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국적도 물론 따고 싶었죠. 아 국적 따고 싶었구나.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한국 그러니까 한국인이 되기 전에 그 다미사 성함이 뭐였다고? 마리사요. 마리사. 마리사님과 한국인이 되시고 나서 오해진님은 뭐 좀 다른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어 그래요? 뭐 어떤 게 딱 생각나죠? 마리사 있을 때는 나는 완전 한국에서 외국인이다. 뭐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조금 한국 사람들과 속하지 않은 외국인. 그러니까 그런 내가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네. 막 아이도 낳고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따고 싶어서 이제 땄으니까 네. 그 후에는 뭐 등본 같은데 제 이름도 올라가고 또 이제 그 뭐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나왔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한국이란 나라가 오혜진님을 이제 넌 우리 국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네, 저희 집은 남편도 한국 사람, 아이들도 한국 그렇죠, 사람. 그렇죠, 한국 사람. 나만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 되니까 이제. 이제 진짜 한국인 가족. 네. 아, 되게 감동적이셨겠어요. 그럼요. 저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 기화를 하기 위해선 시험 같은 걸 보는 건가요? 네네. 아, 시험 그래요? 있어요. 시험 어떤 거예요? 전 그 잘 몰라가지고. 면접 시험이었는데. 면접 시험을 봐요? 네네네. 면접 시험이었는데 미리 우리 신랑은 인터넷으로 막 찾아가지고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시장분이 도와주셨구나. 많이 도와줬어요. 어떤 질문? 그래서 실제 면접 때는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 식구 몇 명이냐, 학교 어디까지 가느냐, 준비한 것은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것은 남편분이 열심히 도와줬는데 맞아요. 하나도 안 나왔구나.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 네. 저 둘째 네. 8개월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네. 그래서 면접관님이 부담했었나 봐요. 무료 질문을 하면은 그 앞에서 애기 날까봐. 혹시나 좀 이제 강한 질문을 하면 당황할까봐.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원래보다 좀 되게 쉬운 질문을 많이 한 거군요. 네. 느끼시기에. 네, 쉬운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질문 하나도 없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면접이라기보다 지금처럼 편하게 대화를 하셨군요. 거의. 맞아요. 단 한 가지만 그 애국가 부르는 거 있었어요. 그걸 빠지지 않아요. 애국가를 부르라고요? 네, 애국가를 부르고. 기화를 이제 할 때. 네네네. 그건 필수예요. 그렇구나. 네. 뭐 1절부터 4절까지 아니면 1절만?
1절부터 4절까지 외웠는데 네. 1절만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임시해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런가? 어, 근데 아 이것까지 부르게 하는군요. 네네. 아, 그거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외우고 계세요? 지금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 한국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1절, 네. 1절. 아, 진짜 한국인이시네. 네. 외국인이 외우는 거예요, 외국까지. 그렇구나. 아, 네. 그렇게 기화를 하셨고. 네. 아, 그러죠. 진짜 대단한 스토리네요. 그러면 이제 기화하신 오혜진님의 작가의 작가로서 삶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일단 그 제가 일 아직 안 다녔을 때 아기들 한 두세 살 정도였을 때 네네. 애들을 많이 책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아니면 뭐 그 신우의 집에서 뭐 책을 신우의 집에서 네, 얻어가지고 네. 뭐 동화책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많죠, 많죠. 그래서 그걸 뭐 쉬운 동화부터 아이들한테 읽어줬었어요. 근데 읽어줘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혜진님이? 네. 내가 읽으면서? 네네. 쉬워요. 하고 아이들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럼요. 그럼 읽어주면 쉬운 단어들만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제가 한국어 발음도 배워야 되니까 큰 소리로 읽어줘요. 아이들한테. 연습도 하시면서? 연습하면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거 동시에 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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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다 보니까 네. 동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동화들이.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동화를 많이 읽진 못했어요. 가서 이거 풀 제거하고 엄청 뽀뽀 이러고 있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을 읽어주는 오혜진님도 처음 본 동화가 많은 거군요. 그럼요. 아. 뭐, 공치파치 그런 거 재밌고 뭐. 방귀쟁이 며느리 그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계속 아이들한테 계속 읽어주고 여러 가지 동화를 만나고 뭐 서양 동화도 만나고 맞아요. 한국 동화도 만나고 해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는 2016년에 그 어떤 기관에서 그 혹시 저도 통번역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혹시 그 다른 나라 뭐 필리핀 전래 동화를 그걸 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드는 쓰시는 게 어떻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동화 관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영광이죠. 제가 너무 요즘 한창 좋아하고 있는데 한창 좋아하고 있는 동화들이니까 또 그것도 또 필리핀 동화이니까 뭔가 챌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는 좀 챌린지. 굉장히 좀 도전적인 일이었군요. 도전적인 일이었고, 네, 하여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쓴 것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중간중간 나온 그 두리안의 전설 있어요. 두리안의 전설. 네, 두리안의 전설 그거 교과서에서 있었어요. 필리핀 교과서에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그거 제일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이야기를 찾고 했는데 우리 동화는 너무 재미없다. 그쪽에서? 아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네. 두리안 전설이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두리안이 우리가 아는 그 과일 두리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냄새 나는 두리안.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동화가? 두리안의 전설 이야기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두링 할머니라는 두링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두리안 할머니가? 네. 네, 근데 그 두링 할머니 혼자 계셨고 네. 또 주변 마을 사람들이 두링 할머니를 무서워했어요. 무서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어느 날 그 마을에서 뭐 어떤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느라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뭐 집집마다 네, 네, 네. 찾느라 네, 네. 갔는데 또 두링 할머니 집에 가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근데 거기서 가니까 뭔가 거기서 나는 냄새 같아요. 거기서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네. 두링 할머니가 계시지 않고 그 두링 할머니 집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그 산 밑에 나무 네네. 많이 아, 있는데 네네. 거기 숲속에 있고 숲속에 네. 거기 가가지고 어떤 나무 큰 나무가 있고 뭐 또 열매는 살짝 벌어져 있는 열매였어요. 또 가까이 가니까 그 냄새, 고약한 냄새였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어, 이건 무슨 열매지? 네. 라고 해서 또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뭐 냄새는 고약하지만 네. 어, 먹음직스럽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은 있어. 네, 네 맛은 있어.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고 그 마을에서 막 나눠서 먹었어요. 네, 네. 근데 두링 할머니는 여전히 자칭 못했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그 두링 할머니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두링 열매라고 불렀는데 아~ 뭐 시간을 지나서 뭐 두리안이라고 부르게 아~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그게 두린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네네네. 어,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 왜 재미가 없었어요, 이거? 아, 제가 왜 재미없냐고 하면은 네. 아, 제가 우리 동화를 살짝 뭐 나레이션식으로 나와요. 뭐 어, 네네. 이런 게 없어요. 뭐 두린 할머니 뭐 그런 대화 내용이 없었어요. 아, 그냥 나레이션 이야기만 나오고 그냥 이야기만 있고 이야기. 대화가 없는 거군요. 맞아요. 아, 네, 그게 재미가 없었구나. 그게 재미없어서 어. 그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뭐 바꿔서 뭐 전래 동화는 저작권이 네네.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쓴 순 있어요. 뭐 바꿔서 뭐 쓸 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만 그대로 남아 있으면. 네. 그래서 네, 조금 뭔가 대화식을 놓고 아. 네, 했어요. 또 그 이야기도 제가 섞고 그림도 우리 아들하고 딸 그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네. 아들과 따님의 그 그렸어요. 캐릭터로 아. 아니 아들과 따님이 그렸다고요? 네네. 아 직접? 직접이요. 아 정말? 와.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어 진짜 약간 가족이 만들어낸 동화네요. 네. 아 그럼 그걸 이제 두리안의 전설을 이제 오예진 작가님이 따로 새로 만드신 거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그게 첫 작품? 첫 작품. 아 그랬구나. 사람들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람들? 사람들 아 뭐 왜냐면 두리안이라는 열매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 두리안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맞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재밌고 아 그랬구나. 그럼 그 이후로는 지금 몇 권 정도 내셨어요? 계속 내고 계신가요? 아 네 계속 내고 잠깐만요. 제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다른 여러 권 아. 썼고 현재도 뭐 하고 있어요. 뭐 또 쓰고 계신 게 있고 아, 하고 그것도 있고. 필리핀 동화를 한국화하고 계신 건가요? 아 동화라기보다는 좀 역사 관련해서 글씨로 하시던 역사를 이제 또 하셔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아. 역사 관련해서 동화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까도 제가 살짝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필리핀 아이들이 읽는 동화와 한국 아이들이 읽는 동화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필리핀 아이들 읽는 동화요? 네, 뭔가 좀 생각하시기에 필리핀 아이들은 그 필리핀 동화를 읽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진 않아요. 아~ 보통 필리핀 아이들은 그 서양 동화를 많이 읽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필리핀 전통 동화보다는 네네. 아, 서양에서 들어온 동화를 많이 읽는군요. 많이 읽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동화들이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한국 동화 아 한국 아이들 읽는 한국 동화가 더 많다고 아, 더 많고 네. 아 한국의 이야기를 읽는 한국 아이들이 많다. 네. 어 그건 확실히 좀 특이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동화 작가님으로서 동화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 동화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동화는 아이들만 읽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참 많이 읽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님으로서 아 동화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좀 이런 면이 있을까요? 아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렸을 때는 동화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줄은 몰랐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동화를 만나니까 저한테 왜 빠졌냐면은 그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니까 어 그가 저한테는 재미있어요. 아~ 뭐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는 뭐가 재밌어요?
궁지 봤지요. 네, 거기서는 어떤 게 와 이 너무 재밌는데? 약간 이런 순간이. 그런 거 재미있잖아요. 그 뭐 신데렐라 이야기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비슷하죠, 봤지. 비슷하죠. 네네. 네, 뭐 보통 가난하게 살다가 뭐 아 뭐라고 해야 프린스를. 아 공주화 되는. 아. 네네네, 공주가 되는. 되면은 그런 게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좋으시구나. 그 뭔가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쁜 사람은 나쁘게 처벌되고 네. 좋은 사람은 이게 좋게 되는 아 그런 동화가 좀 이렇게 좋으신 거군요. 네 맞아요. 하여튼 네. 그런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쓰시는 어떤 동화들도 약간 그런 건가요? 좋은 사람은 좀 이렇게 착하게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동화도 있어요. 아 그러지 않은 동화도 있고. 네. 아 그리고 또 슬프게 끝나는 동화들도 있어요. 슬프게 끝나는 동화도 있어요? 네. 그거 아이들이 슬퍼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슬프게 끝나지 않도록 뭔가 현재는 중요하게 시간을 여겨야 된다는 그런 동화. 아 오히려 있어요. 슬프게 끝내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네네네. 아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라.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동화 작가님으로서는 좀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실 거니까 제가 기대 많이 하겠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현재 이주인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는 또 어떠신 것 같아요? 일을 해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저는 뭔가 주변 사람들 뭐 다른 이주 여성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저한테는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는 이주 여성들도 있고 뭐 한국에서 뭐 폭력당한 이주 여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주 여성들을 돕기 위해 저는 이렇게 사회에서 나가니까 저한테는 보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와서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가 있어서 네. 네. 그게 굉장히 뿌듯하시군요. 네, 뿌듯합니다. 어떤 뭐랄까 이주 여성분들은 어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거나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일단은 이주 여성들은 보통 제가 들었던 사례들은 그 이주 여성들의 조금 뭐 정보가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한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위기 상황에 뭐 어떤 도움을 뭐 어디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몰라서 네 그게 이주 여성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맞아요. 뭘 어떻게 여기다 신고해야 되는지 네. 뭘 어떻게 이걸 가장 모르는군요. 네네 그 정보를 모르고 또 법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 수고해요 나는 잡아 나를 뭐 필리핀으로 보낼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식의 정보를 모를 때 이제 그런 이주민 여성분들을 위한 단체에 연락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아직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아 홍보를 하고 있구나. 네, 네. 왜냐면 그 이주 여성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는 개소한 지 2년 안에 2019년 12월 1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날짜를 저희 기억을 잘 하시네. 아 수업을 좋아하셨네 진짜. 저는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저런 거. 아 네. 하여튼 그날 개소했고 이제 2년밖에 2년 조금 안 돼. 2년 조금 안 되고. 좀 안 되고 해서.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한테 그 이런 상담소가 뭐 이런 기관이 있다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군요. 그럼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위기 상황에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그 이런 기관에 연락하면은 저희가 뭐 정보를 주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동행해서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뭐 혹시 뭐 살집 뭐 폭력 당하고 뭐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면은 뭐 쉼터 같은 데 연계도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 네.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거기는? 아, 전 지금 8명을 8명. 하고 있어요. 네. 한국분 5명하고 네. 외국인 중은 외국인 아니라 그 외국어를 하고 있는 분은 필리핀 저요 하고 네네. 중국 분도 있고 베트남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국적이 제한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한국에 이주해온 모든 여성분들은 다 그러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군요. 모두 외국인들한테 뭐 이주 여성
누구든 간에.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계속해서 이 아세안 문화원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점점 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외국 이주 여성들에게 뭐 위기 상황했을 때는 그 전에는 어디 가야 할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없으셨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몰랐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 기관 뭐 연락하고 도움 요청을 해라. 최근에 어떤 도움 요청이 와서 잘 해결된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을까요? 잘 해결된 거. 네. 일단은 사례를 네. 말씀을 잘 하면 안 되니까. 아, 개인의 사연이라서. 네. 아, 근데 어쨌든 계속 연락은 오고 있고. 네, 제일 많이 연락이 오는 건 그 가정폭력. 아, 가정폭력에 대해서. 네. 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데, 그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 많아요. 많군요. 네. 그런 일이 정말 계속해서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의 향후. 작가 작품에 대한 활동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특히 거기에 이주해서 외국에서 살고 계시면 더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이주 여성분들 센터 그것에 대한 홍보와 같이 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만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제주에서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에게 저희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네. 혹시나 도움 필요하면은 저희 상담소 연락하면은 언제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네네네. 여러분 전혀 뭐가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연락해도 될까 할 때 연락해서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사소한 그 도움 요청 필요하면은 네네네. 뭐 혹시 출입국 가야 돼서 뭐 누구랑 같이 가고 싶다, 통역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당연히 언제든 저희가, 그냥 전화해서 네 연락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에 그런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끝났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혜진 작가님, 동화 작가님이자 현재 이주센터에서 상담을 해주고 계신 작가님 만나뵙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본적으로 작가님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도움 주는 것도 좋아하고 동화를 좋아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좋아서 동화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 변치 않게 또 이제 한국인으로서 다른 외국인들 많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